이번 시간에는 이제 쿼리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이라는 부분이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액세스를 접하면 첫 번째 이 조회식 작성하는 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쿼리 작성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쿼리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조합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 유형 1.accdb에 있는 출제 유형 1 지시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쿼리 작업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요, 고객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미리 보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예를 보고 참고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만들기 탭에 갑니다. 만들기 탭에 가면 여기 보면 쿼리 디자인이라고 나오죠. 무수히 이제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테이블 표시라는 것이 뜨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과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이렇게 처리를 해두고요. 얘는 잠깐 닫을게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각 고객 아이디와 이름별로 전체 대여 건수와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라. 이때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대여 금액은 금액과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을 해라. 자, 이게 이제 쿼리 디자인 창이고요. 여기 아래쪽을 디자인 눈금, 뭐 그리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어쨌든 이쪽에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다 두면 나중에 쿼리 실행 결과 값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필요한 필드들을 이쪽에 가져다 두면 되겠죠. 뭐 이것은 앞에서 테이블에 뭐 속성 작업할 때도 해봤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고객 아이디와 이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인데요. 문제에서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은 금액 필드와 연체료 필드의 필드를 더하고 그것의 합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할 때는 금액과, 자, 필드는 이렇게 대괄호를 해주고요. 처음 설명할 때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체료의 합. 자, 우선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줘 보죠. 해줘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대여 건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자, 대여 건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집계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세스에서 그룹으로 묶여야 된다. 그룹 바이저리 되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SQL 문으로 보면 그룹 바이가 되고요. 자, 이것을 쉽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요약이라는 단축 보이죠? 얘를 딱 클릭하면 얘가 이제 그룹 바이저를 이용해서 묶이게 되었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죠. 문제에서 개수를 구해 줘라라고 했고, 금액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합계를 구해 줘라, 이렇게 문제에서 합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주어진 것과는 다르죠? 이런, 필드 이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alias, 별명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별건 아니고요. 대역 건수, 콜론, 이렇게 해주면, 전화번호라는 필드가 대역 건수라는 별명으로 나타나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대역 금액,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실행해보면, 고객 아이디, 미리 보기 그림과 항상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고객 아이디, 이름, 대여 건수, 대여 금액,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얘는 닫고요. 얘를 눌러서 문제에서 지시한 그 쿼리의 이름이 있죠. 고객별 별 대여 쿼리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고객별 대여 쿼리라는 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시 오면 아주 자주 나오는 쿼리들입니다. 주연 배우 이름을 여기다 딱 입력을 하고,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배우별 영화조회 쿼리, 그러니까 배우별 영화조회 쿼리를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만들어 보아라는 것이고요. 역시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동일하게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블을 선택하고 이렇게 닫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영화 배우가 아니고 영화 제목이죠. 네, 영화 제목. 그 다음에 주연. 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독인가요? 주연 감독. 그 다음에 공급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선 가져다 두고 이제 지시사항들을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했고요. 공급처와 여기 공급처 얘를 오름차순. 그 다음에 날짜의 내림차순. 날짜도 필요하네요. 내림차순 필요하고요. 근데 결과에 보면요, 날짜가 나오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 표시라는 부분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메시지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지금 매개 변수 값 입력이라는 입력창이 떠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주연 배우 이름이 포함된 이란 말이 나오죠. 이 포함된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 like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연 배우 이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입력 창으로 이렇게 창이 뜨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다른 복잡한 어떤 뭐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괄호 속에 지금 저기에서 입력하라는 그 문구 있죠.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마침표 있는지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얘를 좀 이렇게 줄일게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다 끝이 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 값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값? 포함하는 값. 포함한다는 것은, 뭐, 앞쪽에 어떤 값이 오든지, 뒤쪽에 어떤 값이 오든지, 혹은 양쪽으로 어떤 값이 오든지, 그 값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검색을 해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like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앞에 우리 그 테이블 할 때, 테이블 속성, 유효성 검사 규칙이나 뭐 입력 마스크나 이런 거할 때, 요거 했어요. 그죠? like.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별로 둘러서 하는 거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이별 부분은, 얘는 이제 예약어고, 얘는, 이렇게 대괄호로 둘러싸서 식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이별 표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고,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like 별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별, 이런 형태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시한 실행시켜 볼까요? 이런 형태로 매개 변수 값 입력창이 뜨고요.
주연 배우 이름 중에서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좀 포함되는 이름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값이 다 검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하나만 입력을 하더라도 포함된 값들은 다 검색이 될 것이다. 문제에서는, 뭐예요? 장동건 이것을 검색을 했네요. 그럼 장동건이 여기에도 있고, 장동건이 또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도 있죠. 친구 그 영화에도 있죠. 이렇게 두개 있네요. 그럼 두 개가 검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해봐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퀄리를 장동건 눌러보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검색이 되지 않네요. 자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네요. 지금 문제에서 자 주연 배우 이름을 검색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화 제목에다가 주연 배우 이름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입력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력을 했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배우별 영화 조회.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쿼리는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쿼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만들어라.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Not in 예약을 사용해서 SQL 명령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했죠. 자, 우선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고객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문제에서 고객 아이디와 미리 보기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핸드폰, 성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할 때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 테이블을 열어보면요.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전화번호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테이블도 보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얘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를 제외시켜버리면 되겠죠. 대여 테이블에 있는 전화번호를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고객 아이디도 전화번호 되어 있으니까 제외시켜버리면 걔가 뭐예요? 걔가 바로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고객 아이디 부분만 우리가 값을 조건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제외시킨다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함하는 것은 in이고요. 포함하지 않는 것은 not in입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검색해라. select 전화번호 필드를 어디로부터? 대여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해서 포함하지 않도록 고객 아이디 필드,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이것이 바로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원리로 작업이 되는 것이죠.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을 해라.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 연체료 필드 값을 금액 필드 값의 50%로 50%니까 0.5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납 필드 값은 false로, false는 0이니까 0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반납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하기 전에 네 번째 문제가 있었네요.
자, 대여 목록, 네 번째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해서 영화 제목별 성별 대여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 탭 쿼리 작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크로스 탭 쿼리 만드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 크로스 탭 쿼리의 열은 IIF 함수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성별 대여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 탭 쿼리. 자, 쿼리 마법사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크로스 탭 쿼리 마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 문제에서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죠. 쿼리가 대여 목록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행 머리끌인지 열 머리끌인지 데이터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영화 제목 미리 보기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행 머리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영화 제목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이걸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영화 제목을 선택해주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열 머리끌 부분은 남녀 나와 있는 부분이 열 머리끌이니까 성별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대여 수니까 개수, 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여 번호에 대해서 개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지금 문제에서 성별 대여 수로 하라고 했죠. 성별 대여 수. 디자인 수정을 해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IIF 그죠? IIF 함수를 이용해서 성별 필드를 남녀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 수정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부분을 남녀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성별 부분을 IIF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따로 해주면 되는 거죠. IIF 괄호 열고요. 이 성별 필드에 대해서, 그죠? 성별 필드에 대해서 남이냐 여냐. 자, 성별 필드는 minus 1은 true, 0은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네요. 합계 대여 번호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전체 대여 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쿼리 이름은 앞서서 우리가 입력해줬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이죠.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류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라.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을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대여 테이블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쿼리의 유형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그리드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에서 지시한 것을 잘 보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살려야 되겠죠? 우선은 지시 사항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 주도록 하죠. 자, 연체료에 대해서 연체료 필드 값에 대해서 필드 값을 금액 필드 값의 50%로 처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때 그렇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50%로 처리를 해라. 금액 곱하기 0.5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납 필드 얘는 false로 처리해라. false는 true는 마이너스 1, x에서 false는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반납 일자가 비어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경우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반납 일자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뭡니까? is 널. 널값, 비어있는값. 문제에서 비어있는,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자료의 경우라고 할 때는 is 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s 널이 이제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반납일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실제로 예를 들어 실행을 시키면, 이 조건에 맞는 경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쿼리의 이름은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쿼리는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 만들어라. 상위 수령액 10개 만드는 거죠. 역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들어갔어요. 지금 급여 현황 테이블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직원 코드 미리 보기 그림을 보세요. 부양 가족 수당,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수령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 해서 표시를 하고요. 쿼리의 이름은 상위 수령자라로, 그럼 수령액을 일단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상위 수령액 10개, 내림차순이니까 큰 숫자부터 내려오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성 시트라는 곳에 이 쿼리 자체에 대한 속성 시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속성 시트가 아니라 쿼리 자체에 대한,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상위값이라는 거 보이죠? 모두 지금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10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0개만,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만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겠죠.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수령액 그리고 10개. 자, 나타난 걸 확인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닫고 얘를 눌러서 얘는 상위 수령자라는 쿼리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2.accdb 파일 열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쿼리 한번 열어볼까요? 요런 필드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요. 자,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지정한 부서명, 자, 부서명, 여기 부서가 있네요.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 평균으로 나타낼 것은 기본급과 수당합인데요. 평균을 표시하도록 직업 평균 쿼리를 작성을 해라. 여기서 이제 수당합 평균은 직책 수당과 근속 수당 합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을 해라. 표시 형식은 통화로 설정을 해라. 부서명은 인 포함한다죠. 예산자를 이용해서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뭐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은 사원 상세 정보라는 쿼리가 필요하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부서와 직위와 그 다음에 기본급이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직책수당과 근속수당의 합의 평균인데요. 평균 ABG 집계함수 구하려면 그룹 바이저리 되어야 된다. 요약 함수를 눌러주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당 합 평균에 대해서 직책 수당 필드와 근속 수당 필드의 합을 구해주고요. 이게 평균이 되고 얘도 평균으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당 합 평균에 대해서만, 수당 합 평균에 대해서만, 표시 형식을 통화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건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지금 문제에서,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조건이죠. 부서에 대한 조건이 포함한다. 자, 이렇게 좀 포함한다. 뭘 포함해요? 자,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갈 때는 큰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문제에서 전산팀, 그 다음에 특별팀이죠. 특별팀, 홍보팀 이렇게. 자, 처리해주고요. 닫고 이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쿼리의 이름은 직위 직업 평균이죠. 직위 직급 평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원 상세 정보 쿼리 이용하고요. 직위별 조회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는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그럼 직위에 대해서 대괄호 속에 조건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 직위 부서별로 그룹화한다. 요약 버튼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4번 필드의 개수, 그 다음에 수령액 필드의 평균을 나타내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고, 미리 보기 그림을 통해서 필요한 필드 만들어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에서 쿼리 사원 상세 정보. 자, 필요한 애들, 직위, 부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수령액, 요약 버튼 눌러주고요. 4번에 대해서 개수, 얘는 평균. 그 다음에 이 직위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별것 없죠? 대괄호 속에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네. 요렇게 그냥 만들어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이 쿼리의 이름은 직위별 조회,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를 구하는 크로스탭 쿼리. 자,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역시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부서 부분이 뭘로 되어 있나요? 바로 부서 부분이 핵머리끌. 지금 첫 번째 할수 있는 부서 부분이 핵머리끌이고요. 그 다음에 열머리끌은 직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줘야 되죠. 4번에 대해서 개수를 선택해주면 되죠. 디자인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를 구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름차순 정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쿼리 이름을 2005년 이후 입사자 수 이렇게 해서 디자인 수정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2005년 입사자 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입사년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사년도는 입사일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고요. 구분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놓고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자, 얘도 핵무리끌로 하고요. 이 정렬 오름차순 한다고 했죠. 또 하나 정렬하는 것이, 부서도 오름차순 한다고 했죠. 문제에서. 조건이 2005년 입사자 수, 크거나 같다, 이후니까 2005.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5라는 것은 연도이기 때문에 입사일에서 연도 데이터만 뽑아야 되죠. 입사년도. 자, 미리 보기 그림자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열 함수를 통해서 얘의
입사일에서 2월 연도만 뽑아내고 그것의 값이 2005년 이후 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전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체 입사년도 부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제 유형 3번. 출제 유형 3.accdb 파일이고요. 도서 대여 내역 쿼리 이용해서 다음 기능 수행하는 대여 날짜별 현황 쿼리를 만들어라. 자,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요. 2006년 7월 달에 대여된, 자, 7월이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사이의 데이터니까 문제에서 비주인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죠. 비주인 A and B, A와 B의 사이 이것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 해놓고요. 필요한 것이 도서 대여 내역 쿼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여 날짜,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대여 가격이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요약을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여기 고객명은 개수로 하고 대여 가격은 합계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명 부분을 대여 횟수로 얼라이어스 해주고요. 대여 가격에 대해서 대여 금액 이렇게 얼라이어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여 날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조건 부분인데, 7월 1일과 7월 31일 사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주인 A and B. A는 2006년 7월 1일. 7월 1일 and 7월 31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날짜 데이터는 구분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구분 처리만 해주고요. 이 쿼리 이름은 대여 날짜별 현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 조회하는 전화번호 중복 고객 쿼리 작성, 미리 보기 그림도 있고요. 자, 요건 이제 쿼리 마법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데이트 검색 쿼리 마법사, 쿼리에서, 우리 지금,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죠. 고객 정보 테이블, 이렇게 선택된 값에서 작업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쿼리가 아니죠. 문제에서 고객정보 테이블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선택하고 고객정보 선택해 주고요. 자, 전화번호가 중복된 것을 찾기 때문에 중복된 필드를, 중복된 정보가 있습니까? 전화번호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고객번호와 고객명과 전자우편이 표시가 되도록 해 주고요. 이것에 대한 쿼리의 이름은 전화번호, 고객번호, 고객명, 전자우편 맞죠? 이러면 전화번호 중복 고객. 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미대여 고객 삭제 쿼리. 핵심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나딘 예약어. 자, 나딘 예약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 도서 테이블로부터 뭐 특정 필드, 지금 여기에서 고객 번호가 제일 적절하겠네요. 대여 도서 테이블로부터
자, 핵심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를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 미대여 고객 삭제하는 쿼리를 만들 수 있겠죠. 삭제하니까 딜리트라는 딜리트 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뭐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쿼리 디자인 선택하고 자, 핵심 고객 선택해 주고요. 자,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지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삭제 쿼리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고객 번호로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조건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딘 제외시키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어디로? Select 고객 번호 어디에서? 대여 도서. 자, 지금 핵심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의 고객 번호를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된다. 딜리트 하겠다. 그렇게 해서 딜리트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잡고 얘를 누르고요. 이 쿼리의 이름을 미대여 고객 삭제, 미대여 고객 삭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번에는 짝수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의 뒤에 세 자리의 짝수인 것만 표시하는 고객 번호 뒤에 세 자리, 라이트 함수로 뽑아낼 수 있겠고, 우리 짝수 표시할 때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 우리 짝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만들기, 역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고객 정보 테이블 필요하니까 넣어주고요. 고객 번호, 고객명, 주소, 그 다음에, 고객 번호. 자, 필요한 것은 여기 고객 번호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write 함수 li ght 고객 번호 필드니까 대괄호 해주고 오른쪽 세 자리 끝세 자리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죠? 네. 얘는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의 결과가 0인 경우, 조건이 0인 경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이게 바로 짝수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짝수 고객.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문제가 있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